출발할게요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여기 우리 올림머리 혹시 학생인가요? 학생. 혹시 한국에서 혹시 유학생이니? 아, 그지? 어, 그래 딱 봐도 그런 것 같더라. 야, 근데 너 올림머리 잘 어울린다. 그거 일반 사람은 잘 안 어울리는데. 혹시 뭐 무용하고 그러니? 아, 그, 아 그래서 이렇게 저머리가 잘 어울리는구나. 아. 그 일본 언니들은 그거 하면 이마 겁나 커 보이거든. 어우, 야, 근데 너 되게 이쁘다. 어, 우리 노란 머리 다리 내리고 앞에 보고 양팔 벌려서. 어, 왜 그 옆에 안경 쓴 오빠 부담돼? 어, 어 얘기해. 그럼 치워줄게. 걱정하지 마. 어, 왜 부담돼? 아니야? 어, 그럼 앞에 보고 앉아. 어차피 너 이따가 친구 올라갈 거잖아. 왜? 자, 그럼 출발할게요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진짜 아무 말도 왜 내가 본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산후조리원에서 본 게 그게 맞는데 저거 아 그게 원래 이렇게 압박하는 그 스타킹인가요? 원래 그렇게 신어요? 아 그거를? 아, 혹시 뭐 다리 부은 거 빼기 위해서 신고 이런 건가요? 그냥 신는 거예요? 아무 이유 없이? 아무 이유 없이 그걸 그냥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는데 그러니까 뭐 다리 붓기 빼기 위해서 신는 아. 남자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. 저도 그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봤거든요. 자, 우리 출발할게요. 좋은 시간 되세요. 자, 그럼 편안한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,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. 자, 또 바로 시원하게 또 만나드리러 가야죠. 어디 보자. 와, 이번에 이쁜 아가씨들 겁나 많네. 야. 아니 어떻게 아니 한 타임에 이렇게 이쁜 언니들이 이렇게 많이 탈 수 있을까? 어머 세상에 어, 여기도 이쁜 아가씨들 겁나 많고 어? 어, 여기도 이쁜 아가씨들 있고 야 나 이거 하늘색 마스크 총각 나 개그맨 김경리 씨인 줄 알았대 야 나 깜짝 놀랐네 와 나 진짜 놀랐다 아 진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미지가 진짜 똑같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야,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죠? 근데 죄송한데 우리 의자 그거 잡는 거 아니야? 그거 왜 잡는 거예요 도대체? 이 사람이 남의 의자 그 지저..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야 얘가 범인이었네 어? 그 안 그래도 의자도 지금 그거 이거 다 뜯어졌는데 오오오 야 이 사람 이 멋있는 사람이었네 어? 얘 헤어스타일도 예사롭지 않더니 이 배치기 하는 거 보세요 이 아저씨가? 자 우리 오오 야 또 여기 옆에 또 커플이 또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이쁜 언니들 다 냅두고 여친이랑 이상한 거 있네 이 변태 같은 놈이 진짜 그냥 에이 이 재수 없는 것들 야 너 여자친구 어딜 들어올려 이 변태 같은 놈아 이 사람이 어디 이런 걸 옆에 아가씨 짜증나겠어 짜증나겠어 야 저 우리 시꺼먼 언니 야 그냥 야 발로 차버려 야 너 봐봐 저 재수 없는 것들 그냥 차버려 이게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문제였네 우리 아가씨가 매달리는 걸 좋아하네 어? 아가씨 그냥 그렇게 매달리면 겨드랑이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남친한테 매달리세요 이왕 매달릴 거면 그 왼손을 놔둔 다음에 남친한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자 알려줬으니까 한번 해봐요 자 이제 떨어질 거 딱 같으면 어 그렇지 왼손을 딱 놔둔 다음에 아니 왼손 그렇지 남친한테 매달 아니 야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 아 이게 사람이냐 오, 야, 남자친구 멋있, 야, 나, 어, 기다려봐, 야. 야, 얘 더 있다가 큰일 나겠다, 야, 얘네. 어, 넘어가야지. 어, 이 재수없는 것들. 자,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 많으니까, 우리 여기 또 이쁜 아가씨들 만나드리러 가야죠. 여기도 만나서 반가워요. 아유, 웬 언니들이 이렇게, 아유, 요 하얀 소복 같은 거, 이런 거 입고 올라오셨대. 아, 이름은 내가 또 튀기기가 힘든데. 아유. 또 저희가 원래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얀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하얀 색깔은 바닥 닦으면 닦는 맛이 있어 이게 점점 더러워지거든 옷이 어떻게 괜찮으면 좀 청소 좀 해도 될까요? 어떻게 어 빨리 얘기해 돼야 안 돼? 어, 안 돼? 아, 알았어 저렇게 이쁘게 하고서 저렇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안 되는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뭐. 자 여기 우리 아가씨들 세 분까지 자 이렇게 만나고 아 나 쟤 또 쟤네들이 또 시작 야 너 일로와 팀장님 쟤 말고 쟤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? 쟤 옆에 저 이상하게 좀 그래 쟤 얘네들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어 저 옆에 저 모자 쓴 총각 저 큰일 났네 저 큰일 났어 야 야 너 왜 하필 왜 여자들 사이에서 혼자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니 바보 같은 거 막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아가씨들이 알아서 다 올 텐데
야, 우리 여기 우리 똥머리요. 누가 고용하는 애 아닐까 봐. 요 다리 요거 손 고운 거 봐라 요거 요거. 자, 여기까지 우리 뭐 요 정도면 우리 몸풀기는 충분히 만나드린 것 같아요. 아, 얘 가운데 있는 애 이 뼈다귀밖에 없는 애 얘 또 시작이네 진짜. 아니 니네는 이렇게 지랄맞게 놀이기구 타면서 왜 자꾸 올라오니? 야 오빠 운전하기도 힘들게 해. 그냥 일로 와 일로 떨어져 노란 머리 너 그냥 떨어져 일로 와. 내가 정신 번쩍 들게 해줄게. 빨리 이리 와봐. 안 나와? 나오라고 이리. 그렇지. 야 그냥 이렇게 좀 바닥에다 내다 꽂아야지. 야 빨리 올라와서 앉아. 아니 야 니네는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놀이기구 지랄맞게 타냐. 좀 이쁘게 좀 타지. 자 우리 맞아갈게요. 힘내시고요. 저 우리 거기 우리 김경진 씨 죄송한데 겨드랑이 좀 내려줄래 아가씨. 야, 표정이 안 좋아요. 네, 일로 좀 오세요. 네. 옆에 아가씨 그 얘기하시지 겨드랑이 좀 내려달라고. 그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. 자 그럼 우리 좀 더 세게 갈까요. 자 그럼 우리 강도를 조금 더 높일까요. 자 우리 이제부터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좀 더 세게 갑니다.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힘들으세요. 우리 좀 더 세게 갑니다. 꼭꼭 들잡으세요. 어디 보자. 그럼 또 한 분 한번 또 아 나 저것들이 둘이 또 올라. 야 일로 와. 얘네 둘이 그거 이상한 거 하지 말라. 이리 와 이리 와. 야 그거 할 거면 차라리 그 옆에 오빠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. 그 옆에 총각 심란하겠다. 심란하겠어. 야 일로와 일로. 어 옆에 총각 우리 안경세 총각. 야 그 옆에 봐봐. 야 좀 이럴 때 네가 좀 도와줘도 돼 이 바보 같은 놈아. 야 숨만 그렇게 몰아쉬지 말고 좀. 너 마스크 터지겠어 숨을 하도 몰아서. 좀 이쁜 아가씨들 좀 잡아주지. 그걸 한 번을 안 잡아주냐 이 나쁜 놈아. 그 총각 그 다리로라도 좀 그래. 아 그렇지 야 그래. 아 이런 거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. 야 근데 애들이 좀 둘이 자세가 좀 이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기는 하다. 야 쟤네. 자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 또 만나드려야 되니까. 어야 우리 김경진 씨도 이 뭔가 아이씨 꼭 남자들이 꼭 이렇게 끌어안고 타야 되나. 아 진짜 더러워 죽겠다. 아니 그 왜 삼촌들이 왜 그 아니 그 바지를 거기를 잡으면 어떻게. 아이고 아이고 바지 좀 올리지 말아봐요. 그 이상하잖아. 아이 더러워 죽겠네 진짜. 아 어디 바지를 어떻게 그렇게 당겼어요. 아 우리 저 삼촌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그냥. 아 나 이 커플 진짜. 야 거기 우리 압박 스타킹 미안한데 야 발차기로 쟤네 차버리면 안 되냐 저 재수없는 것들. 어 야 봐봐 그 옆에 저 재수없는 것들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봐. 아니 삼촌이 걔네를 왜 차요. 아니 거기 총각 그 너무 그렇게 과잉보호 안 해도 돼요. 아니 그냥 여자친구가 좀 앵기게 좀 해주시지. 아 우리 여기 남친 여기 때문에 내 튀기지를 못하겠어 그냥. 자 우리 여기 우리 포대기하고 있는 우리 파란색 나시원지도 만나놨어요. 그 혹시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안경 쓰는 분이랑 일행인가요 둘이? 아 일행이에요. 근데 왜 가만히 냅두세요? 커플이 아닌가 봐요. 아 그래서 얘 가만히 아니 좀 잡아줘요 좀. 아니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야 저 봐봐. 아니 옆에 그쪽 봐봐야 옆에 우리 출입문에 우리 X밖에 없는데 야 그걸 뭘 쳐다보고 있어. 야 아니 그 왜 거기서 남의 그 조끼 입고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나 무슨 로켓 배송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. 자 여기까지 나 이렇게 한번 만나드리고 또 이제 슬슬 또 정리해 봐야죠. 아 내 마음 같아서는 그 옆에 이쁜 아가씨들 소개시켜주고 싶기는 한데 야 우리 진짜 하늘색 홍아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힘이 너무 없어 보이기는 한다. 아 어떻게 남자분이 저렇게 뼈다귀밖에 없지. 좀 살 좀 쪄야 될 것 같은데. 식사 좀 많이 하셔요. 아셨죠? 그 옆에 우리 언니 그 옆으로 이쪽으로 자꾸 다가오지 말아요. 그 언니보다 지금 옆에 총각이 다리가 더 이뻐요. 그쪽으로 가봐야 별로 도움 안 돼. 알았지? 그 하늘색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? 알았지? 너 그 친구 옆에 꼭 붙어 있어. 넌 걔랑 있어야 돼. 어? 자, 그럼 마무리 점프 갑니다. 자, 마무리 점프 멋있게 합니다. 준비, 원, 투, 점프! 자, 박수 한 번씩 보내주세요.
자,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 정리하러 갈까요? 우리 마지막은 자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아무쪼록 못하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어요. 아,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네. 저희 막내랑 우리 팀장님이라서. 아, 우리 만수 여친도 없는데 좀 불쌍해 죽겠네. 자,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문 옆에 우리 조끼 입은 우리 사장님 한 번 더 만나. 아이고, 왜 남의 출입문에서 자꾸 서서 그러세요? 아이고, 그리고 오늘 좀 일요일이, 야, 또 우리 형아 또 자기 또 되게 멋있는 줄 아네. 나 미치겠네, 진짜. 아, 이런 분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아이, 형아, 이거 안 멋있어요, 이거. 미치겠어, 진짜. 아, 그 옆에 총각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멋있는데. 나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원래대로 따지면, 요 이쁜 언니들 다 절로 보내버렸어야 되는데, 얘. 야, 니네 치마인데, 니네 막 굴러댕기면 안 돼. 빨리 올라와, 빨리. 근데 치마 입고 이런 거 하얀 거 입고 둘러댕기면 안 돼. 이렇게 새하얀데 안 돼. 다음에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입고 와. 어? 기다려 봐봐. 우리 여기 노란 머리랑 우리 여기도 만나줘야지. 자, 우리 여기 유학 갔다 오 우리 아 유학생이라 그랬지? 우리 여기 똥머리도 만나줘야지. 아. 야, 확실히 좀 무용하는 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네가 발 올라가는 게 틀리구나 일반 사람이나. 나 진짜 야 니들 때문에 옆에 이쁜 언니들도 지금 눈 들었잖아. 어? 그 옆에 총각들한테 가고 싶은데. 어? 야 진짜 이번 타임에 총각들 진짜 행복하겠다. 야 아니 언니들 어딜 이렇게 이리 와요 이 사람이 어딜 도망가 이리 와요 나왔으면 잡아주고 땡겨주고 돌려주고. 왜 아직 겨드랑이 냄새? 어? 영광인 줄 알아 이것은. 아니 어디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앉아있어요. 그 안 그래도 붓기 빼려고 저 압박스타킹 입고 있는데 일로 와요 일로. 그냥 한 번 더 그냥 겨드랑이 냄새 도풍이일까 보다 그냥.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다고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저희 마이네드에서 함께 하세요. 자 마지막 여기까지 이렇게 문행해 드릴게요.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.